다현이는 트와이스에서 네. 뭘 담당하고 있어? 그래. 저는 트와이스에서 청춘을 담당하고 있어요. 아, 상큼 발라. 힘. 절대 부드럽다. 방금 지연했어요. 네가 많이 아프구나. 저 아까 네가 얘기했잖아. 상전벽해라고, 그지? 네, 상전벽해. 아, 천지 개명을 한 거야, 이게. 그걸 진짜 설명해 줘봐봐, 다현아. 상전벽해는 네. 이제 되게 세상이 몰라보게 될 정도로 많이 바뀌었다는 그런 뜻이더라고요. 아니, 이거 보니까 다현이가 책을 많이 읽었네. 많이 읽었어. 책을 좋아하지? 네, 요즘 노력하고 있습니다. 책을 많이 읽고 있어요. 요즘은 힘들잖아. 나 이거 줄임 봤으니까 점점 잊어버리는 것 같아. 자, 여기서. 이거 아세요? 에페시. 에페시가 뭔지 아세요? 가만히 있어봐. 에페시. 에페시. 뭐야? 에체를 빼지 말고 시도해봐. 아니에요. 요즘 많이 쓰는 말이에요. 아, 처음 들어왔다, 에페시는. 처음 써본 적이 있는데? 네. 아, 그러면은 에페시가 시체예요. 아, 예쁜 건 빼면 시체. 비슷해요. 아, 뭐야? 애교 빼면 시체. 아, 이거 보통은 그거 맞췄어야지. 아휴. 속상해. 아휴. 오늘 향기 주실 때는 진짜 한 끼도 안 먹고 왔는데, 일부러. 왜? 아니, 이따가 많이 먹으려고. 근데 만약 성공 못하면은 그냥 한 끼도 못 먹고 그냥 가는 거네. 가는 거지. 근데 네. 집에 가서도 못 먹는 거잖아. 그냥 하루 못 먹는 거 아니에요? 그 진짜 그런 거예요? 일주일. 아, 오늘 성공 못하면은. 오늘 뭐 성공 못하면 일주일 다시 들어야 된다, 이제. 네? 규칙이 그래. 아, 진짜 한 끼도 안 먹고 왔는데 한 끼인 줄 알아서 한 끼 먹는 줄 알고. 사람들 아침, 점심, 저녁. 애교의 끝은 다인입니다. 다인을 못 따라가요. 다인이 애교가? 아, 저 애교 못하는데 소약. 도둑이 따라하는 거예요. 소약. 말아 뿌리뽕. 말아 뿌리뽕. 그럼 우리 같이 한 거잖아요. 말아 뿌리뽕. 한잔 말아 뿌리뽕. 우리 같이 거기서. 쉽게 얘기해서 내가 여기다가 하고. 아, 이게 다 알아들으세요? 근데 저는 왜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나도. 한잔 빠라피리뽕이 줄임말인데 보니까 한 잔을 마시면 뿅. 피리 뿅 간다 해서 빠라피리뽕 한잔 먹고 김묵병강에 한잔 먹자 이런 뜻인가 봐. 한침주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 요 시간 되면은 한잔 방송 스톱하고 그냥 신사동 가서 빠라피리뽕? 그거래요. 그냥 신사동 가서 왜 이렇게 못된 말은 이렇게 쉽게. 그러면 우리 다현이를 형님이 사회자 소개해 주세요. 우리 다현. 다현이? 다현이 예쁘게 댄스.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마치고 간 디귿간. 최고의 걸그룹. 다현! 예! 쭉! 그치! 아, 뭐한 줄 알으니까 되게 부끄러운데요. 음악이 없어요. 뭐 찾아줄까? 뭐 찾아봐. 선배님 좋아하시는 노래 신나는 거 아무거나 틀어주시면. 외톨이야 같은데, 외톨이야? 외톨이야? 외톨이야. 그냥. 외톨이야요? 그냥 이 외톨이야만 맞춰서 세이블로. 잠깐만. 외톨이야, 외톨이야, 빠라삐리 빠라뽀. 외톨이야, 외톨이야, 빠라삐리 빠라뽀. 외톨이야, 외톨이야, 빠라삐리 빠라뽀. 이거 아니지? 코스 댄스? 야, 행이. 이거 새로운 댄스인데. 잠깐만, 행이. 외톨이 이게 뭐야? 사람한테. 이게 이렇게 자연스러울 수 없어. 외톨이가. 다현이는 뭐 잘해요? 저는 라면 잘 끓여요. 예, 그리고 잘 시켜요. 쏘아. 제발. 제발. 이번에 꼭 집에 계셔주길. 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아, 고마워요. 카드 있어요? 네? 카드 있어요? 어, 저희. 우와! 저희 캔디봉이라. 그럼요. 감사합니다. 아, 고마워요. 이번에 그 팬미팅도 갔어요. 아, 그래요? 아, 너무 고맙다. 고마워요. 혹시 밥 먹었어요? 아니요. 저희 지금 밥 먹으러 가요. 지금 밥 먹으러 가요? 저희 집 올 수 있으세요? 몇 층이었어요? 층이요. 층인데 어머니한테 그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어머니 계세요? 네. 하기 전에 촬영 왔다고 촬영 가능하냐고 한번 여쭤보세요, 직접. 엄마. 진짜. 엄마?
엄마, 엄마. 엄마, 뒤에서 촬영하는데 지금 가고 있는데. 네? 가고 있는데. 네? 네? 뭐라고? 안 들리던데? 아니, 못 들었는데. 그러면, 그러면, 아니, 엄마한테. 엄마한테 촬영해도 되는지 한번 여쭤보세요. 아니, 아니 이걸로 엄마한테 전하지 마시고 아, 이걸로. 예. 아버님, 아버님, 저 딴 게 아니고 우리 저 이름 뭐예요? 백선우요. 선우. 그리고 우리 아들 이름 뭐예요? 백진우. 진우하고 진우가 저 트와이스 팬인거 알고 계세요? 아버님 잠깐만요, 우리 트와이스 바꿔줄게요.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다현입니다. 저 네. 그러면 빨리 그 물어보세요. 엄마 한기준씨와 촬영 가능한지? 엄마 한기준씨 촬영 가능해. 엄마 나 진짜 나 트와이스 팬인 거 알잖아. 아니 그 나 콘서트 갔잖아. 엄마가 진짜 그 미친. 잘 콘서트도 오셨대요. 침착하자. 어머니 잠깐만요. 어머니 오늘 저 우리가 밥을 같이 먹으면 식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다현이하고 호동이하고 오늘 저녁 식구 같아 해주시겠습니까? 이세요. 누나도 저 누나도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식구, 다 식구야. 친누나, 친동생. 예, 그러면 우리 문 좀 열어줘.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예, 그러면 어떡하지? 우리 알아서 할게. 대박이다. 빨리 들어. 대박. 대박. 우리 너무 찍은 이렇게 침착하고 침착. 안녕하세요. 아 죄송한 거죠? 수고해. 작게 소리 질러. 수고해. 트와이스를 사랑하는 진우와 함께 잠실동의 저녁 속으로 낙낙. 진우 선우. 엄마, 어머니. 어머니.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왔어, 엄마. 와. 어머니. 와, 진우야. 안녕하세요. 진우가 네. 트와이스 너무 팬이래가지고. 아, 진짜요? 아, 캔디봉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떡해.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진우가 팬인데 어머니도 트와이스 팬이에요? 저는. 어머님은 잘 모르신데. 우리 지금. 초도 안 했는데. 예? 초도 안 했는데. 어머니, 그러면. 어머니, 여기 그러면. 한 번도 못 가고. 선우는 누구 팬이에요? 비투비요. 비투비. 진짜 이렇게 기념이다. 우리 빠져주고 두 사람이서 트와이스 팬이니까 시그널 같이 한번 쳐보자. 둘이서 다인과. 하던 대로 하던 대로 해야 돼. 이제 네 제일 하고 싶은 곡 뭐 하고 싶어? 뭐 하고 싶은 곡? 티티요. 티티요? 알겠어요. 저 앨범 있어요. 아 트와이스 앨범. 이렇게 팬을 만날 수 있는 거야. 운전을 받으면 그거를 다 모아서 트와이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져, 엄마. 다현 씨. 아, 진짜요? 오, 딱 저 시즌이에요. 역시 인연인가 봐요. 너 소원 풀었다, 이게 뭔 일이니, 너 진짜. 아니, 근데 진짜. 아니, 지금 걸 좋아했는데. 야, 온몸으로 진짜 좋아한다. 아, 너무 귀여워. 진짜 이렇게 팬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걸 잘 모르는데. 모르고 어때? 아는 데까지. 예. Yeah. 그냥 쳐도 돼요. 어머니 이거 진우. 또 나. 엄마가 더 떨고 있어 지금. 왜 자꾸 그래요? 모르고. 아 너무 고마워요. 야. 어떡하냐 진짜. 아우. 지금 꿈만 같겠다 지금. 웬일이야 울 것 같아. 근데 우리도 어머니 또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를 또 사모하고 어떤 또 하늘에 떠 있는 스타를 사랑했잖아요.
그게 삶에 또 활력이 되지 않습니까? 작자 씻을 때는. 아 근데 진우 같은 경우는 제가 뭐라 그런 게 그 용돈을 받으면 모든 거를 다 토이스한테다가 아, 하니까. 죄송합니다. 아, 그래서 아니 그리고 적당히 했으면 죄송합니다. 어떻게 적당히 했으면 근데 이렇게 팬이 뭐 팬심으로 이렇게 좋아하는 건 저도 괜찮죠. 근데 과하지만 않으면 좋겠는데 콘서트를 혼자 다니고 이러니까 친구도 아무도 없이 혼자 갔어요. 종합운동장 갈 때. 혼자요? 네. 혼자 갈 때. 그리고 혼자 가가지고 이 몸을 네. 막 이렇게 하고 왔더라고요. 용기가 대단한 거죠. 아 고마워요. 얼마나 좋으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야. 참 웃긴다. 공부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공부를 그렇게 안 해가지고 열심히 하긴 하는데 응. 또 이게 철수가 삶의 원동력이 되죠. 삶의 원동력이 스웨 스웨 원동력. 야, 진짜 대단하다. 어. 여기 다 저희 앨범 다 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있어요. 저희 앨범 1집, 2집. 진우의 모든 용돈을 탕진해서 사들였다는 삶의 원동력들이다. 오, 고마워요. 진우는 꿈이 뭐예요? 예전에는 장난식으로 JYP 청소부가 꿈이었었는데 좀 이제 이제 또 현실을 알게 되니까 변호사나 우주빈. 아, 아까 진우 보니까 표창장도 상장 있고 무슨 대회 나가서 아, 상도 네. 많이 받았더라고요. 무슨 상이야? 주영기상. 아 주영기 잘하나 봐요. 귀엽다. 응원할게요 언제나. 변호사 진우 변호사 변호사 돼서 만납시다. 다현의 응원으로 진우의 꿈이 더 확고해지는 동안 그냥 위에 네 우리가 관객이 됩시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답을 그냥 1절만 우리 노래 힘들다. 1절만 하면 돼. 1절이요? 시작할까요? 진우 근데 너 학원 때문에 이거 다 할 수는 없고 뭐 세 장만 하자 그러니까 의미 있는 거 제일 세 개만 지금 학원 가요. 그리고 아, 아이들은 이제 학원을 먼저 가고 마지막 우리 설문 좀 하고 가면 되거든요. 동생 올라 학원 먼저 가세요. 올라 발걸음이 무겁겠지만 그래도 학생으로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야 얘 끌어 가는 거 봤어? 세상 모두 비를 지가 다 가져서 갑자기 아유 고마워요. 우리 다음에 또 우리가, 만나요. 우리가 집에서 배우고 하는 게 이상하다. 잘 가. 다음에 또 놀러 오고. 또 외울게요. 고마워요. 진우 화이팅! 화이팅! 안녕! 안녕히 계세요. 진우야. 잘 다녀와요. 잘 갔다 와. 안녕히 계세요. 큰 결심 하고 돌아서잖아. 안녕히 계세요. 또 왔어. 아까 엘리베이터 하지 않아.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온 것 같은데? 시작 안녕히 계세요. 안녕. 또 볼 날 있다. 볼 거야. 또 봐요. V입에서.